안녕하세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는 작가축제는 자각, Awaken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리아의 시인 누리 알자라와 한국의 시인 고지종과 함께합니다. 문학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두 시인을 모시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향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고향이 겪는 아픔을 증언해온 두 시인의 대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시인님, 그리고 누리 알자라 시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슈크란 라키. 타히야티 라쿰 제미안 필 비다야 민 마칸 바이드 عن نقطتين يعني نقطة الحوار معكم وبعيد عن مسقط الرأس في سوريا أتكلم من لندن الآن أتطلع إلى أن أعرف من خلاله عن تقاليد الشعر الكوري أو ما أمكن أن أعرفه من المعلومات والصور عن هذا الشعر الكوري الشعر الكوري الحديث وأن طبعا نتبادل الأفكار حول الشعر وحول القضايا التي يثيرها الشعر في العالم اليوم. 고재종 시인님께 인사와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간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인간을 얼굴 없는 인간이라고 철학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가 얼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축제라면 직접 만나서 담론과 감성을 나누고 술잔도 귀려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먼 타국에서 고향 시리아 사태의 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발언하고 그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는 누리 알자리 작가님과 함께 고향 생각을 해보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를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영혼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절실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고지종 시인님은 고향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누리 알자라 시인님은 고향을 떠나서 30년 가까이 고향을 소재로 한 시를 쓰고 있는데요. 두 작가님께 고향, 집의 의미는 특별할 것만 같습니다. 특히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 고향 그리고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고지종 시인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고향에서 풀꽃, 새 나무 이런 자연물들과 그다음에 이웃들과 합의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사이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고향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시를 쓰고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자본의 무자비한 침탈 그리고 소위 현대성으로 운이되는 도시화로 인해 고향이 어떻게 파괴되고 몰락해가는 것을 똑똑히 한 40년 목도했거든요. 다만 고향은 제 문학 속에서 이제 삶의 근원과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만 존재합니다. 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의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한국의 실상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누리 알자라 시인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인 시리아를 떠나서 지금까지 베이루트, 니코시아, 런던 등 많은 도시에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안에서 고향, 집을 소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مشكلة الشعور بفقد أو فقدان أو ابتعاد مسقط الرأس عن ذواتنا وأعماقنا وعن حياتنا أقتسمه معه من خلال افتقاد موطن الأول ليس فقط من الذاكرة والخيال والحقيقة وإنما أيضا من استحالة العودة لأن مسقط الرأس بالنسبة لي هو المكان المحرم علي في تاريخي الشخصي وهذا ينطبق على عدد آخر كبير من السوريين الذين يعيشون اليوم في المنافي بسبب الدكتاتورية كيف أتعامل أو أعالج الحنين إلى مسقط الرأس هذه إشكالية كبيرة
ولكن الذي أستطيع قوله في هذا الصدد أيضا أن بيت الشاعر ووطن الشاعر هو أولا قصيدته وثانيا المكان الذي يجد فيه حريته. الوطن قيمة جوهرية وليس ترابا وحسب. 두 분 모두 각자의 고향에서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그것을 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 각자의 상실감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조각들의 그 편린들을 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인의 신앙독을 듣고 순서를 더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고재종 시인님의 낭독을 청해 듣겠습니다.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나온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3개월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서연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에 날비는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고요, 지금의 한국에서는 고요하다, 침묵에 쌓여 있다, 뭐 조용하다라는 단어가 썩 어울리는 상황은 아닌 게 꽤 오래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시가 가져다 주는 울림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고지종 시인님께 생각하시는 고요, 침묵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문명과 정보 소란 속에 삽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인간을, 요새 인간을 포노소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 보면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사이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면 하는 소리가 AI니 인공지능이니 혹은 의료과학이니 이 얘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철학자 하이데거 말대로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의료과학으로 100살을 산들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명과 정보 소란 속에서 좀 더 떠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본질, 가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여실지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명과 정보 소란, 그 다음에 통일하면 바벨탑도 쌓을 것 같은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서 삶을 있는 대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그것이 고요와 침묵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서 시골서 그 고요를 듣고 고요를 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에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한국의 시 독자님께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누리 알자라 시인께서 아랍어로 시를 낭독해 주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애 처음으로 있는 시간일 텐데요. 시 낭독을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람 아쿤 피 디마시 وصلت إلى نهاري على حصان قتيل وصلت ورأيت النهر محترقا والأشجار هاربة على الوادي السماء أطبقت على الأرض والفتى الصريع سد بقامته باب البيت لم أكن في دمشق عندما جاء الزلزال لم أكن في جبل ولم أكن في سهل عندما ترجفت الأرض وتشققت صور هي والهواء كانت يدي الهامدة تنبض في أرض أخرى رعدة خفيفة سرت في جسدي وضاءت يرقة جافة صدغي الجاف لم أكن في دمشق لم أكن في دمشق والآن من آخر الأرض أسمع الساقية تنتحب في البستان والهواء يصف للجبل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시독자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마스쿠스에 있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꼭 그곳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획득하는 아이러니한 감동을 주는 시였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집 레스보스 섬으로 가는 보트를 쓰시게 된 배경, 그리고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누리 알자라 시인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القصيده عنوانها لم اكن في دمشق دمشق هي مدينتي والقصيده هي اخر قصيده في كتابي قارب الى لسبوس ومنشوره تحت عنوان القصيده ما بعد الاخيره في شيء من المفارقه بالنسبه الى هذه القصيده كتبت في فتره كتبت في 2017 قبل بضع سنوات اربع سنوات وكانت الآلام السورية قد بلغت مبلغا باهظا نصف مليون قتيل في سوريا دفاعا ومن أجل الحرية والديمقراطية التي كتلك التي حدثت في بلادكم في كوانجو بلد الشاعر العزيز وقعت مجزرة في 1980 مجزرة كوانجو واختفى قتل من قتل واختفى من اختفى شيء من هذا القبيل حدث في بلادي ولكن بشكل أوسع وأكبر وأكثر وحشية وكلا الحادثين الكبيرين كانا في المدنيون والسلميون في مواجهة العسكر في سوريا حدثت مظاهرات سلمية واجهها العسكر والبوليس السري بالرصاص ثم بالقنابل ثم بالقنابل الكبرى وبالطائرات وبكل أنواع الأسلحة شيء مروع ورهيب حصل وما زال يحصل والعالم المنافق غالبا الذي يدعي مساندة الحرية يقف صامتا ويترك المذبحة تستمر إنها حرب على الناس من السلطة العسكرية الدكتاتورية ودفاع بالجسد الأعزل ضد القتلة وضد دبابات العسكر هذه القصيدة تتحدث إذن من خلال هذا الحدث التاريخي تتحدث عن ألم الشاعر الذي جاء الزلزال إلى مدينته وعالمه ولم يكن هنا وكلكم ربما رأيتم ذات يوم صورة الطفل الصغير إيلان الذي وجدوه على ساحل البحر في إزمير رغم أن لأهل وإخوة والجميع تضرر هناك إلا أن تلك الصور هي التي حرضت أعماقي ونادتني لأكون صوت تلك الصور الصامتة من الذي سيعطي بعد هذه الصورة صوتا للضحية التي صمتت الشاعر والقصيدة ومن هنا جاءت قصائدي قارب إلى لسبوس 1980년 대한민국 광주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데에서 제가 놀라웠고 소름 끼쳤는데요. 시와 그리고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고재종 시인님이 말씀하신 소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리아가 처음에는 독재의 저항으로 시작했다가 종파 간의 내전으로 이렇게 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학을 그냥 날 것으로 참상을 드러내지 않고 시를 운영하고 또 디듬하고 했다는 문학성을 입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학이 영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학 자체가 실존론적으로 형이상적인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신화와 민담들이 선생님 시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부의 마지막 질문을 고재종 시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도
고향과 집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 시화들은 그 모든 세상의 존재들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두두물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불러주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과학과 기술, 문명, 모든 이성에 지킨 그런 자연 만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자연은 그대로 내팽개쳐 부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오늘날 이런 팬데믹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농사를 접어서 아는데 감자 줄기에서 열매를 빼보면 나중에 그 덩이 줄기가 큰 놈, 작은 놈, 중간 것 전부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큰 놈은 쪄서 먹고 그다음에 중간 것은 된장국에 먹고 또 작은 것은 조림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쓸모없는 것이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별과 차별의 시각에서 벗어나보고자 그런 일을 하는데 가령 제 시가 그 역할을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남은 그 제 시 생애 동안은 기대해보셔서 좋겠습니다만 고향의 모든 자연 고향의 모든 사람 그것을 작가가 판단을 잡고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으면 시가 자연과 사람과 우주가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느 세상에 대한 하나의 역할을 조그마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누리 알자라 시인께서 시는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시리아에 많은 난민들의 피해자를 기리는 게 시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방금 고재종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우리가 공간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라는 공간 안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두 시인님들의 시 세계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